오늘자 패치를 통해 가지고 토벌 게시판 보시면 지정교환이라고 특정 보스만 이제 그 토벌권을 쌓이도록 해주는 펄로. 이거는 지정교환은 근데 한 번밖에 안 되나? 모르겠네. 지정교환. 아, 그냥 이거 그거구나. 오펄 써가지고 한 번이구만. 오씨, 야, 그럼 이거 펄로 한 가지 보스만 연타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공격력이나 방어력 올려주는 이제 그 토벌 보스를 노릴 수 있는데, 요거는 많이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. 그 다음에 한 개의 무작위, 한 개의 무작위 교환, 그 다음에 모두 무작위 교환. 이제 드디어 한 번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그 보스를 선택할 수 있는. 근데 시간 왜 이리 오래 걸려? 모두 무작위 교환. 요 시스템이 드디어 생겼어요. 모두 무작위 교환. 토벌. 그 다음에 영지에서 받을 수 있는 일일 게스트가 좀 많이 추가됐는데, 지금 나온 게 없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영지에서 이제 캐스트, 일일 캐스트를, 영지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일일 캐스트가 많이 추가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설 악세? 미안해요. 자다 지금 방금 일어나가지고, 패치 되자마자 일어나가지고. 잠깐만, 신화 등급도 102, 아, 신화 등급은 아니구나. 제 말은 이제 전설 악세?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 쓰는 아이템 중에 전설 악세 같은 경우는 네르트 반지인데, 네르트 반지는 뭐 상향된 게 없고,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지 않는 이제 중간, 두 번째. 스칼라, 마노스, 붉은 산호초, 루툼, 푸른 비늘. 루툼은 좀 썼었나? 모르겠네. 푸른 비늘. 요거를 이제 그, 치명타 확률을 0.5% 올려주고, 그 다음에 생명력 회복을 100으로 늦췄어요. 그러니까 스탯 합으로 보면, 네르트 시리즈는 3인데, 스탯으로 보면. 이제 중간 거는 이제 치명타가 0.5 떨어지는 대신 이동속도 2가 붙어가지고, 이거 결장이나 거점정 할 때는 이동속도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. 피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, 그래가지고 예전같이 그렇게 꺼리는 이제 그 악세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효율을 생각해서 살수 있는 악세로 바뀌었어요. 푸른 비늘 팔찌. 그다음 만샤족 같은 경우는 피통이 100 올랐어요. 만샤족 허리띠도 고대병기도 피100 올라가고, 귀걸이도 마노스도 피 100, 목걸이도 피 100, 붉은 산호초도 피 100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악세는 조금 덜 꺼려도 돼. 악세는 꼭 네르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. 이제 아직까지 뭐 피통 올려주는 거에 많이 선호하겠지만, 이속 올려주는 거나 뭐 기타 이런 이제 악세를 구매해도 나는 뭐 괜히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. 에이고, 판매됐네. 제 악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해졌다. 그래도 여전히 뭐 네르트 좋아하실 분들은 네르트 살 거고,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중간 등급, 그러니까 마노스 루비 반지라든지 스칼라, 붉은 산호초 뜨면 사람들이 조금 꺼려했었잖아 많이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전설 무기의 그 경매장 가격이 재조정되었어요. 이거 금로맨이 저희 서버 기준으로 1억이었는데, 어제 패치가 돼가 초기화된 건지 아니면 재조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가격이 좀 변동되었고, 전설 특정 전설들의, 아, 특정 신하들의 아이템.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애증의 샤카투 상점. 샤카투 상점에서 스택이 생겼어요. 보시면 이제 스택이 보시면 10개 보이죠? 10%? 10%? 이게 스택인데, 아, 잘안 보이시겠다. 이 스택이 쌓이면 확정적으로 전설 한개 주는 걸로 바뀌어가지고, 이제 샤카투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를 좀더 덜어주는. 스택이 하나만 사보죠? 아, 내가 파편이 없어가지고. 1% 오르네. 100개당 대충 전설 한 개?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. 900포인트만 전설 한 개?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,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, 이건 확실히. 그 다음에 전설이 뜨면, 이제 그 누적된 스택은 초기화되고, 전설이 뜨면. 아, 그리고 전설 이상, 신화도 뜰수 있어요. 예, 이 스택을 통해가지고 신화도 뜰수 있는데, 내 생각 신화는 그렇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요. 그리고 장신구는 안 돼요. 장신구는 스택 시스템이 없어요. 장신구는 이제 그 지금 범사막 게임에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라서 그런지 장신구는 없고,
방어구하고 무기하고 보조무기 이제 스택이 있어가지고 확정적으로 전설이 안 뜨면 확정적으로 전설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. 그다음에 신규 펄 상점이 등장하는 것 중에 전투력 달성 시 일정 아이템을 주는 거. 이거 레벨 달성하고 가격은 같네요. 33,000원인데 레벨 달성은 이제 33,000원에 특정 레벨을 달성했을 시 3,000펄을 줬는데 이 전투력 새로 등장 오늘 새로 등장한 이펄 상점 아이템은 전투력 달성 시 강원석이나 유물 파편을 주는 걸로 바뀌었는데 꽤 많이 주네. 33,000원에 1200펄 고정에 유물 파편 600개? 600개? 유물 파편 600개? 유물 파편? 강원석 파편은 1200개. 요거는 이제 확실히 어느 정도 과금 유저들이 좀 만족할 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. 확실히 과금 유저가 살 만한 이제 그런 그 캐시 아이템 중에 확실히 조금 많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다 느껴지잖아, 과금 유저들이. 요거는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아. 하지만 1200개. 그 다음에 유물 파편 600개 가지고 뜬다는 보장은 없거든.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. 그래도 이 정도면 해장인 것 같아요. 예. 물론 저는 소과금 유저라 가지고 구매는 하지 않을 거지만, 600개 정도면 대충 100번 정도는 돌릴 수 있지 않나? 600개. 대충, 잠깐만요. 강원석이 27.5니까, 한 4번 하고, 4번 돌릴 수 있고, 조금 남고, 유물은? 아, 유물도 4번 돌릴 수 있고, 조금 남네. 4번이면, 그러면, 150번 돌릴 수 있는데, 150번. 150번이면 괜찮은 것 같아. 확실히 예전에 이88 주고 돌리신 분들은 조금 배 아프시겠다. 좀배 아프실 것 같아요. 예. 유물 파편 600개? 나도 이거 하나 사볼까? 유물 파편 600개라. 그럼 120번 돌릴 수 있네, 대충. 아, 150번이 아니고 120번? 강원석 파편은 240번? 아, 아니, 아, 미안해요. 계산 잘못했다. 미안해요. 한 번당 40개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돌리지는 못하네. 15번밖에 못 돌리네. 15번. 한번 유물을 뽑는데 40개가 들어가니까. 미안해요. 계산을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40개씩 들어가니까 600개면 15번? 요거는 30번? 그렇게 해장 아니네. 그래도 이제 뭐지? 이 강원석이랑 유물을 펄로 직접적으로 뽑는 것보다는 싼 편이니까, 많이 싸니까. 요거는 이제 뭐 괜히 선택해야겠죠? 그 다음에 새로운 반려동물 상품이 등장했는데, 사막여우, 그 다음에 차피참, 사막여우. 두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반려동물이 등장했어요. 이거 뭐 토끼야? 사막여우? 차피참? 그 다음에 이때까지 무게만 팔고 있었는데, 이제 무게 말고 가방 확장권이 등장했는데, 솔직히 가방 확장권은 이게 필요하나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PC는 확실히 좀 필요했긴 했는데, 모바일에서는 뭐, 굳이 필요한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가방 300인가? 지금? 300인데? 난 300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그 샷카트에서 뽑을 때 말고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 적이 없었거든? 저거는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. 가격도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, 아, 비싸지도 않지만 뭐 싸지도 않고. 편의성에서 가방 확장권? 100칸. 캐릭터당 구매네, 무게같이. 캐릭터당 구매를 할수 있고요. 캐릭터당 구매. 이거는 근데 굳이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, 개인적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무법자 모드란 게 등장했는데, 요거는 일단 제가 PC판 버전에는 있는 것 같은데, 매일 12시, 그 10시부터 12시까지 모든 필드에 적용되는, 필드에서 적용되는 이제 PVP 모드로, 필드 PV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무법자 모드를 활성화시킨 뭔가에 하나에 적용되기 때문에 막 피는 불가능하고, 무법자 모드는 언제 어디서든 활성화, 비활성화, 재변경에는 10분의 대기 시간. 그다음에 지금은 일단 테스트 용도고, 차후에 무법자를 활성화하고
사냥 시에 전투 경험치를 좀 더 먹거나 아니면 템이 드랍이 더 잘 되거나 그런 이제 요소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예, 지금은. 모르겠어요. 이거는 그냥 일단 말 그대로 필드 PVP라가지고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어요. 예. 보상이 없기 때문에 괜히 그 자기 전에 자사 돌리기 놓겠지네. 이제 자기 전에 자사 돌리기 전에 괜히 걸어놨다가 죽어있으면 황당하니까 저거는 당분간은 안 키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지금은 보상이 없어요. 뭐 특별한 보상이 없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토벌 같은 경우 이제 가문 공룡으로 이제 드디어 바뀌었고요. 토벌 깨는 거는 이제 다른 부캐릭으로 해도 똑같이 깰 수 있고. 아 보자, 영지 플러스구나 이거는. 그 다음에 또가 아 맞다 뭐지 생활 레벨. 지금 생활 레벨 요 가문 통합으로 이제 드디어 바뀌었어요. 생활 레벨 가문 통합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 부캐릭으로 들어가셔도 똑같은 상인지 생활 레벨로 플레이 할 수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똑같은 생활 레벨로 할 수 있고, 잠시만, 말로 가서, 아, 미안해. 자다 일러가지고. 내정부에 보시면 생활 레벨 이제 합산되었고, 부캐죠? 채집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열려있을 거고. 잠깐만. 채집, 근데 여기 벌목은, 엔트숲 지식이 있었는데, 이거는, 아, 요구 레벨이 필요하는구나. 요거는 안 되네, 여전히. 그 다음에 토벌, 게시판에 보면, 예, 난이도 이제 선택이 되죠? 본캐하고 제지, 본캐하고 이제 공유되도록 바뀌었어요.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전이죠. 잠깐만. 대전 휘비지 투기장이죠. 투기장에서 드디어 흑정령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바뀌었어요. 이제 흑정령 이제 한방 로또 위주의 싸움보다는 스킬 연계랑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좀 더 재밌어질 것 같긴 한데. 모르겠어요. 대부분 이제 근데 뭐지? 그냥 도망만 다니는 사람들,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히고 도망만 다니는 거,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당히 뭐지? 상대하기 버거웠는데,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는 개인적으로 PC판에 했을 때 이속을 좀 많이 맞췄거든. 그래가지고, 장신구에서 보면 이속을 올려주는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? 이동속도? 스칼라. 원래 이속하고 치명타 2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걸 꺼렸는데, 이제 뭐, 치명타 0.5가 더 붙고, 그 다음에 생명력이 100 더 붙어가지고, 꼭 네르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. 예, PVP를 생각한다면 이속도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. 짤짤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흑정령 한 방에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르트 시리즈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스칼라 이런 것들도 예. 아 스칼라란다. 예, 저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. 만샤족이라든지 다른 전설 장신구도 어느 정도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냥시에 아이템 커서를 대면 상점 판매가 그 다음에 거래소 평균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이제 장비창에서 일일이 경매성 들어갈 필요 없이 창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좀 더 편리하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친구 항목이죠. 친구 항목에 들어가시면 친구 누르시고 인사하기 있지 않습니까? 협동 포인트를 받는 인사하기. 이걸 한 번에 모두 인사를 누르면 한 번에 인사를 다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드디어 생겨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클릭할 필요 없이 한 번만 누르면 되도록 바뀌었어요.